미남형 배우라고 해도 뭐 금발도 찰떡 좋아. 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코끝이 약간 갈라져 있죠? 되게 섹시한 느낌이 많이 가는.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이동찬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아이돌 비주얼 영상이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이번에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더 보이즈의 이제 주현 씨입니다. 눈이 가로로 길게 돼 있고, 그다음에 눈꼬리도 조금 더 길게 나와 있고요. 이게 웃을 때 보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긴 눈이 이렇게 저희 감기듯이 보이니까 정말 이제 귀여운 느낌을 좀 듣는. 아래쪽 흰자가 좀 보이잖아요. 이거 보통 이제 삼백안이라고 하는데, 삼백안이 무조건 뭐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섹시한 느낌을 주는. 항상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안 그렇게 보일 때도 많고, 가끔 저렇게 떴을 때 보이면 제가 상당히 남자로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는 약간 좀 긴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오똑하고 그 다음에 일자로 쭉 뻗은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이 선호하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웃는 상 같은 걸 보여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다. 턱선은 약간 남자답게 이제 각지고 약간 크기가 있는 느낌이에요. 광대는 상당히 매끈한 느낌. 부드러운 이미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하면서 턱선이 남성성의 매력 이런 것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약간 선 굵은 그런 미남형 배우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아이돌은 춤을 잘 추네요. 일상 영상은 또 생각보다 이제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요. 이제 메이크업하고 또 이제 막 군무 이런 거 할 때랑은 좀 많이 이미지가 다르다. 무대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이제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걸 찍었을 때는 아주 많이 이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주현 씨의 섹시한 모습과 귀여운 모습 어떤 이미지가 나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날카롭고 섹시한 느낌이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주현 씨의 매력은 한 줄 올라가요? 순수미, 귀여움, 섹시미. 요 세 가지의 콜라보. 자, 다음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씨를 한번 볼게요. 쌍꺼풀이 양쪽이 잘 져 있어요. 약간 양쪽이 좀 다르긴 한데 왼쪽 쌍꺼풀이 좀 더 크고 라인이 두껍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데 살짝 남들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되게 남성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길이도 아주 긴 편은 아니에요. 높이나 이런 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입술은 상당히 이제 도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꼬리는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입술 선이 또렷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약간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윤곽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갸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볼살도 거의 없고 귀밀각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고양이 생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메이크업도 보면 되게 눈 화장도 되게 화려하게 하고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원장님 혹시 금발에 도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머리를 소중히 해야죠. 금발 같은 거 잘못했다. 금발도 찰떡 소화. 색조 화장에 최적화된 엘프입니다. 워너원의 박지훈 씨를 좀 보겠습니다. 눈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제 동그랗긴 한데 좀 가로로 좀 긴 눈이에요. 애교살도 조금 잘 보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쌍꺼풀도 되게 뚜렷한 편입니다. 전반적인 눈의 느낌은 약간 귀엽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도 선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되게 일자로 이렇게 쫙 빠진 느낌은 아니고 살짝 외부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얼굴에 이제 밸런스를 깨거나 하진 않아요.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윗입술보단 아랫입술이 좀 더 도톰한 것 같아요. 입꼬리는 약간 아래로 내려갔지만 부드럽고 약간 뭔가 지켜줘야 되고 싶은 남동생 스타일. 볼살도 약간 다른 분에 비해서는 평평하게 좀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귀밀각도 좀 있어요. 있지만 이게 뭐 되게 거친 느낌은 아니에요. 광대도 뭐 사이즈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매끈하게 빠져 있어서 뭐 얼굴이 거친 느낌, 울퉁불퉁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면 이제 춤도 되게 잘 추시고 연기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여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냥 여장 자체가 너무나 이제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자체가 이제 그 고전인데, 고전 그 이제 사극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은 씨를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아, 희, 고, 영. 아름다운 남자는 희귀하고, 고전은 영원하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수빈 씨. 전반적으로 눈이 되게 동그랗고 애교살도 있고 눈 자체가 커요. 뭐 가로 길이도 크고 위아래도 크고 여기 잘 보면 코끝이 약간 갈라져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절대 수술 안 한 거.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어요. 수술에서는 코 아래 연골이 강해서 그 사이가 이제 패인 게 보일 정도로 튼튼한 연골을 가지고 있다 자체로 이제 높은 거죠. 높기도 하고 연골도 되게 튼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끝 모양은 약간 동그란 편이라서 되게 이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눈도 동그랗고 코도 좀 동그랗고 윤곽은 제가 보기엔 좀 남자다운 느낌이에요. 광대 같은 경우는 매끈하고 하악이 되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남사다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턱끝도 약간 평평한 느낌이고 슬림하면서도 턱선이 잘 보이는 귀밑각도 충분히 남아있는 남자다운 느낌의 전형적인 아이돌 느낌이 나는 확실히 나는 그런 얼굴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리얼 영상에서는 귀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뭐 성격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이제 순수할 것 같고 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약간 애교도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수빈 씨가 얼굴은 토끼 잡는데 키가 187cm. 쭈빼기! 부럽습니다. 얼굴도 같고 키도 같고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수빈 씨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귀여움의 한계치, 이상적인 연하남의 정석. 그룹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SF9의 로운 씨. 늘 아까 부분 쭉 본 중에 가장 남자답게 생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은 이제 쌍꺼풀은 약간 속쌍꺼풀이 있어요. 정말 전형적으로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눈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쌍꺼풀은 정말 보일 때만 할 듯 이렇게 살짝 있고 옆으로 좀 긴 눈이에요. 약 그게 보면 날카롭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긴 눈이거든요. 눈동자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크면 되게 선해 보여요. 눈도 선해 보이고 이렇게 빠질 듯하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되게 까맣고 그 크거든요. 콧대를 보면 이 코도 되게 전형적으로 남자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코죠. 딱 일자로 높으면서 일자로 쭉 빠지고 되게 슬림한 코. 윤곽은 잘 보면 45도가 살짝 있습니다. 살짝 있어요. 오, 요 정도는 매력적이죠. 남자분들이 귀밑각도 긴 편이에요. 남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눈썹도 되게 진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섹시한 느낌이 많이 가는. 로운 씨는 확실히 이제 남자다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잘생긴 남자.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 스타일보다는 약간 배우 같다라는 배우의 느낌이 더 강한 그런 얼굴형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이제 누나나 뭐 아줌마 팬들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좋은 시력이 좋아진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한 시력 조작남. 오늘 분석해본 아이들 중에 원장님의 최애 비주얼은 누굴까요? 브레이브걸스 팬입니다. 와우. 지난번 성원에 힘입어 오늘도 남돌 아이돌 비주얼을 분석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바보 같은 것 같은데? 바보 같은 것 같은데?